스타필드는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하며 레벨을 올릴수록 점점 플레이가 재미있어지는 구조를 가졌고, 레벨이 낮은 초반부엔 스킬에 많이 투자하지 못해 할 수 있는 것들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초반부에 퀘스트를 진행하며 레벨을 느리게 올리기보단 20레벨 정도까지 광뢰버블 스킬을 어느 정도 찍은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스타필드에서 레벨을 매우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사전 작업 없이 그냥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폭풍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처음부터 높은 레벨 때 행성으로 가서 고렘 몬스터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먼저 게임 맵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스트라이크스 성계의 스트릭스원 행성으로 가줍니다. 게임의 맵은 일반적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더 강력한 레벨의 지역이 나오며, 이러한 곳은 최대 75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입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행성에 도착하셨다면 행성 지형을 클릭해 분화구라고 적혀져 있는 필드에 착륙을 합니다. 분화구 필드에 착륙했을 때 저 멀리 공중을 떠다니는 이상한 생명체들이 보인다면 제대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저것들을 사냥할 것이니까요. 본작에선 동료가 적을 한 번에 죽일 시 플레이어는 경험치를 절대 얻지 못하기에 꼭 혼자 가셔야 하며, 가시기 전에 반드시 난이도를 매우 쉬움으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멀리 있는 저 날아다니는 달팽이들에게 원거리 무기를 발사해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듬성듬성 모여있던 놈들이 화가 나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는데요. 이때 광석 채굴용 절단기를 들고 하나씩 공격해 죽이면 됩니다. 달팽이는 레벨 10부터 50까지 다양한 개체가 있지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저 레벨에도 데미지가 제대로 박히며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이놈들을 죽일 시에 최소 10에서 80에 달하는 경험치를 얻으며, 일반적인 사이드 퀘스트 완료 시에 얻는 경험치량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절단기는 에너지가 무한이기 때문에 힘들게 탄을 낭비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죠. 참고로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발사를 한다면 출력을 키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대신 데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절단기는 아무래도 공격용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쉬운 난이도라고 해도 적을 죽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히 답답하고 지루한 편이죠. 만약 여러분이 탄약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상남자 스타일의 플레이를 지향하신다면 달팽이들이 모여있을 때 유탄 발사기 같은 폭발성 무기로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순식간에 웨이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수백에 달하는 경험치를 쓸어담는 것이 가능합니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자신의 주력 무기인 다른 실탄허기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이 행성엔 달팽이뿐만 아니라 느리게 기어다니는 몬스터도 있기에 같이 공격한다면 레벨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사냥을 통해 지역에 남은 몬스터를 거의 다 쓸어버리셨다면 함선에서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어나거나 행성의 다른 분화구 지역으로 이동하면 몬스터들을 계속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스타필드엔 총 3단계로 나뉘는 장비 티어 시스템이 있고, 최상위 티어인 전설 장비는 수많은 옵션이 붙어 매우 강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난이도를 높여 전설 장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게임의 큰 목표 중 하나이죠. 다만 높은 난이도라고 해도 플레이어에 따라 전설 장비가 드랍되는 확률은 천차만별인데요. 지금까지 전설을 구경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확정적으로 전설 장비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의 프롤로그에서 여러분은 크리트 행성의 연구기지를 탐험하며 최종적으로 해적들의 보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게임을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곳이니 여기까지 오는 방법에 대해선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해적 보스를 만나기 직전, 철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세이브를 한 뒤 전설템 드랍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이도를 매우 어려움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해적 보스를 설득할지 공격을 할지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설득 선택지를 골라 성공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초반부는 설득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쉽게 성공할 수 있으며, 만약 실패하더라도 불러오기를 통해 다시 시도하면 그만입니다. 설득에 성공하셨다면 해적 보스의 앞쪽으로 다가가 빠른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스 바로 뒤쪽에 있는 가스통을 터트린 뒤 보스가 넘어질 경우 머리를 가진 무기로 최대한 점사해 쓰러뜨리면 됩니다. 이렇게 죽인 해적 보스는 최소 하나의 티어 장비를 드랍하며, 전설 티어의 장비가 드랍될 때까지 계속 불러오기를 통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게임 내 모든 보스 몬스터에게도 통하는 것인데요. 던전이나 기지마다 그곳의 최종 몬스터 역할을 하는 체력이 나뉘어진 강력한 보스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보스는 죽을 때마다 티어 장비를 랜덤으로 드랍하기 때문에 쓰러뜨리기 직전 빠른 저장을 한 뒤 계속 불러오기를 통해 죽이는 방식으로 전설템 파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스 몬스터 사냥이 아닌 장소 드랍을 이용해 전설 장비를 파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리는 비슷합니다. 특정 티어 무기가 등장할 수 있는 곳에 입장하기 전 빠른 저장을 하고, 불러오기를 통해 계속 그 장소에 전설 티어 장비가 뜰 때까지 반복해서 입장하는 것이죠. 일단 네온의 류진 산업이 위치한 빌딩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빠른 저장을 한 뒤 트란퀄리테아 드론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입장을 한 뒤 왼쪽 방향에 있는 문을 열고 올라간다면 경비병의 숙소로 보이는 곳이 등장하며, 이곳 벽에 붙어있는 총기 거치대엔 랜덤으로 전설 무기들이 스폰됩니다. 이제 좋은 전설 무기가 나올 때까지 불러오기를 반복하면서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운 좋게 전설 무기를 뽑는데 성공하셨다면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비병들이 많은 곳이라 은신으로 훔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만약 들킨다면 그들이 다가와 플레이어가 훔친 물건을 압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비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물건을 훔친 후 바로 도주를 해야 하죠. 이후 현상금이 추가되며 곧 다른 경비병에게 잡혀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사회 부분의 설득 스킬에 하나라도 투자하셨을 경우 경비병에게 뇌물을 건네 훔친 물건을 그대로 갖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러면 현상금을 더 많이 내는 대신 절도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되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